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TN 투데이입니다. 결국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긴급 기업 지원책을 내놓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국무회의를 공개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염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의 비상식적 무역 보복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대응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로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과 세제, 금융 등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 개발과 실증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서 2,732억 원을 우선 확보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 및 시설 투자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일본의 수출 통제로 인해 대체국이나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 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로 당장 큰 영향을 받게 될 159개 관리 품목의 경우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 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소재 부품 산업 분야의 빠른 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병행합니다. 정부는 연구 인력들에 대한 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하고 소재 산업이 대부분 화학물질로 다뤄야 하는 만큼 관련 규제 법안인 화평법과 화관법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국민의 힘을 믿고 정부도 최적의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입니다.